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의 이숙현 선임 연구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 미래문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제가 처음 이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딱두번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정용규 대표님이 내걸 보셨나? 내가 이걸 왜 놓지? 할때 이미 3분의 1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유저로서 사용자의 경험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고수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오늘 지금 잘못 불려온 것 같은데요. 저도 부탁을 받았지만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의 명령이 있어서 오긴 왔는데 일단 부탁을 받았을 때 싱크와이즈 유저로서 뭘 발표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싱크와이즈를 언제부터 사용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싱크와이즈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수 있잖아요. 봤더니 2014년 4월 4일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싱크와이즈의 이영선 차장님이 아마 성균관대를 잡고 계신가 봐요.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그 영재교육원 원장님도 이영선 차장님 이쪽으로 된 거고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영선 차장님과 연결해 주셔서 저희 대학원 수업 중에 논문 작성하기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영선 차장님께서 싱크와이즈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2014년 3월 아니면 2013년일 텐데 그 뒤로 그냥 생각 없이 돌이켜 보면 고마움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싱크와이즈를. 그리고 이게 어떤 작동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90년도, 90년도에 마인드맵이 그때 한참 유행이기도 했고, 뭐 그런 식의 디지털 매핑을 하는 도구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의뢰를 받고 도대체 그러면 싱크와이즈가 뭔지, 살펴보려고 목차를 작성하다 보니까 어디 갔냐? 제 거랑 다르네요. 길이 제 거랑 다르네요. 는을 치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 몰랐으니까 반응이 느렸군요. 도대체 오늘 발표 제목은 이 싱크와이즈가 이것도 마인드맵처럼 비주얼 씽킹 툴이잖아요. 이 비주얼 씽킹 툴인 싱크와이즈를 활용한 박사 논문 작성 사례를 설명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고 부탁을 받은 뒤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난에 도대체 비주얼 씽킹이 뭐며 이 비주얼 씽킹을 바탕으로 하는 싱크와이즈가 대체 뭔지 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러프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정용규 대표님한테 망했다는지 나오죠. 저는 싱크와이즈가 그냥 마인드맵의 그냥 일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장 근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마인드맵은 1971년에 토니 부잔이 창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니 부잔이 만들었나 보다. 그걸 정용규 대표님이 한국식으로 개발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찾고 찾고 들어가다 보니까 토니 부잔 그 근원에는 또 이블린 우드 여사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블린 우드 선생님이 대체 토니 부잔 이분께 무슨 영향을 줬나 했더니 속독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었고 그 이블린 우드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창립했는데 1959년에 바로 이 토니 부잔 선생님이 그 이블린 우드 센터의 6명의 제자 중한 명이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토니 부잔 선생님께서 1971년부터
마인드맵 관련해서 개발을 시작하고 그 뒤로 1997년에 더 마인드맵북이라는 책을 발간하셨고 그걸 이어서 정용교 대표님께서 1999년에 더 브레인 스마트 리더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셨다는 이런 이 연결상의 계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용교 대표님이 이 마인드맵을 그대로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이 정용교 대표님의 싱크와이즈의 특징은 마인드맵이라는 그 기본적인 자유연상 기법에다가 맥킨지에 제가 맡기,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싱크와이즈 회사에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좀 이따가는 단점도 얘기할 텐데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토니 부자의 그 마인드맵 기초 하에 그 안에는 이 이슈 트리와 로지컬 싱킹이라는 그런 기본 원리가 맥킨지 회사의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스 원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 내가 쓰고 있는 싱크와이즈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감사함을 더 느끼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엄마 단점이 먼저 나왔네. 먼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싱크와이즈를 쓰고 왔는데 그럼 장점이 뭐였을까? 왜냐하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장점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장점부터 한번 이건 싱크와이즈의 장점일 수도 있고 모든 마인드맵과 공통적인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싱크와이즈의 장점을 곱씹어 봤더니 첫째로 개인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하다. 뭐 다른 마인드맵도 똑같죠. 때문에 창의적 글쓰기에 유용하고 시각적 사고가 이미지화가 되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예를 들어서 트리 구조의 시각적 매핑이 가능해서 창의적, 논리적 사고에 도움을 주고 개념과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나타내면서 상상력, 창의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뭐 등등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넘어가도 되죠. 뭐 사고의 구조와 조직화가 가능하고 이 매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이 가능하고 때문에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협업을 한 기억이 있나? 이걸 생각해 봤더니 2014년도에 이 협업 기능을 가지고 그 학교 동생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친구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협업을 한 끝에 사실 인문학에서 논문을 쓰면서 협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써야죠. 근데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한번 협업을 해봤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싱크와이즈를 활용한 첫 성과였어요. 논문을 냈죠. 전래동화의 현대적 수용과 복원력이라는 너무 글씨가 작아요. 아까 교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눈이 이렇게 보면 돋보기를 쓰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초창기 때 2015년이니까 매핑도 좀 거지같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과는 나왔으니까요. 이런 협업과 피드백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장점이 싱크와이즈 이 파일을 한글이랄지 워드 프로세서랄지 PPT 또 이미지 등으로 변환 가능해서 우리가 보통 노트북을 하면서도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고요. 왜 이걸 해놨지? 이건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왜 해놨냐면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문화를 초월해서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왜 넣어놨냐면 지금 제가 이건 한글로 발표를 하지만 이걸 영어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세계 공용어 최고로 많이 쓰는 용어가
언어가 영어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매핑을 하면 어디 뭐 세계 어디를 가서 발표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저로서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장점이고요. 안 돌아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장점만 하자고 하면 장점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찬양대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점도 좀 찾아봐야겠다. 반드시 단점을 찾아야겠다. 근데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인데, 뭐 사실 단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수님 통해서 뭐 싱크와이즈 회사로 연락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거는 발견 못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건 근데 해결하실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호환성 문제가 있죠. 보통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그 카카오톡을 쓰는데, 그 저 말고도 저희 교수님도 싱크와이즈를 쓰시고 저희 연구소에도 싱크와이즈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카카오톡으로 그냥 그 파일을 넘겨버리고 싶은데 그 파일이 안 넘어가요. 대신 이미지는 넘어가요. 근데 네이토는 돼요. 그러면 카카오톡은 못 해주지? 네이토는 되는데? 싱크와이즈 뭐 잘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파일 전송이 가능한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얘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쉬운 점이었고, 또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게 한글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렇게 있으면 좀 못생겼잖아요. 두 줄로 될 때 얘를 밑으로 보내고 싶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이제 예쁘게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한글로 변환을 시켰을 때 얘가 목차를 이렇게 잘못 먹어요. 그럼 무지하게 짜증이 나죠. 근데 나쁜 게 아닌 게 알려주셨어요. 싱크와이즈에서. 어딘가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예쁘게 변환하고 싶으면 컨트롤 엔터를 치지 말고 이 박스를 조정해서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뭐 굳이 이렇게 색깔 안 넣어도 돼요. 박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박스가 일렬로 맞았으면 좋겠고, 색도 색대로 맞았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단점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일단 거기까지. 제가 아쉬워게 생각한 점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싱크와이즈를 툴을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 이건 제가 작성한 거기도 하고 저희 교수님이 이 방식으로 저에게 논문을 이렇게 써라 하고 알려주신 거기도 한데요. 첫째, 이 박사 논문 작성 순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탐색하기예요. 이거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박사 과정이 끝나고 연구 등록 기간 뭐 이때부터도 시작될 수 있는데, 이때 빨리 졸업하고 나가려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빨리 정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정하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공부를 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동문학 전공이니까 독일에 갔겠죠. 독일 훔볼트 대학에 잠깐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면 다음 학기 그리고 그 이전 학기들의 교수님 강의록이 쫙 있어요.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 동향은 어떠할 것인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앞서가긴 하지만, 사실 저희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모든 뭐 사회 동향이며 뭐 연구 동향이며 제조업 뭐 사실 4.0도 그 4차 산업혁명도 우리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참 늦었고. 근데 그 연구 동향을 독일에서 가서 먼저 보고 먼저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서도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제 영역을 아주 희미하게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일단 이게 연구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학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 안 됐을 때는 정말 발품 팔아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술 정보관뿐만 아니라 전자도서관 구글 검색하면 웬만한 자료는 다 나와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원서 같은 경우는 직접 아마존 주문해도 되고 뭐 교보문고에다가 부탁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탐색하기 작업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자료 찾기 과정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탐색 결과 토대 위에서 주제를 보다 이제 아까 탐색하기 때보다는 더 주제를 보다 정확하게 국한시켜서 선명하게 하고 문제 제기의 범위도 좀 더 정밀하게 확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되게 저기 한 게요. 사실 이게 제가 틀을 다 맞췄거든요. 반듯이 이게 버전이 지금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전 속이 제가 이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그 표현한 분이 그 움베르트 에코인데 논문 잘 쓰는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움베르트 에코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분야를 제한할수록 작업은 더욱 잘 이루어지고 더욱 확실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소박할지라도 한계를 확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거나 또는 이미 언급된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된다. 저같이 그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정말 맨땅에서 시작하기는 박사 논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일부 작품을 맨땅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맨땅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동안 선행 연구가 국내 국외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집한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철저하게 생각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학술적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확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문헌이랄지 작품, 자료 수집, 그다음에 외국어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을 해야겠죠. 번역이 안 나온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을 여기 논문 참고 자료 모음 보이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다 원서 거의 원서예요. 이걸 또 다 볼 순 없잖아요. 물론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볼 순 없으니까 이렇게 쓱 훑어보고 중요도를 또 평가해서 저는 나중에서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도 다 써놔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번역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번역이 된 것도 제가 그분의 번역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나름대로 번역을 다시 해요.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말 1969년 영화라서 제가 이태리어를 할 수 없으니까 독일어로 나온 영화를 듣고 대본을 다 쳐요. 그다음에 그거를 번역을 다시 밑에다가 쫙 해놓는데 사실 여러분 막 300페이지짜리 소설을 원어 쓰고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스크립트를 다 귀로 치고 그다음에 그거를 번역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결벽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이게 만약에 제가 막 시간을 내서 이걸 하는 편은 아니고 오늘 뭐 뮤직뱅크를 보고 싶어요. 그럼 한 시간이 날아가잖아요. 그때 쓸데없는 시간에 이런 걸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테레비 본 것도 덜 괴롭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나중에 제가 논문 안에 어떤 원서를 넣었을 때 이거 몇 페이지에서 갖고 왔지 알기는 아는데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또 수정할 때 검색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42 10분이 남은 거죠. 9분이 남은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 구상하기 과정을 물론 이 탐색하기부터 자료 찾기, 구상하기 이 모든 과정에 싱크와이즈가 다 쓰여요. 왜냐하면 자료 수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메데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희대
악녀로 소문, 악평이, 이게 오명을 쓴 분인데, 그 메데아 신화에 관련해서 그 신화가 어떻게 변형, 변용되어야 했는지 그거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싱크와이즈 자료 수집 때부터 싱크와이즈가 필요했고, 예를 들면 장르별 목록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메데이아 신화를 타겟으로 잡았을 때는 메데이아 신화가 뭐가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초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거를, 이게 뭘까요? 저는 싱크와이즈를 켰는데. 제가 아래, 아,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 2018년 장르별. 아, 이게 여러분 똑같은 제목이 날짜별로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뭘 작성할 때나 뭘 제출할 때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파일이든. 근데 그 전에 제가 뭘 했을지 모르니까 수정했고 나머지 하나만 남지 않게 하고 저는 날짜를 써가지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고 해놓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는 누구누구의 작품, 메데아 신화를 소재로 한 이런 작품이 있었고 산문은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걸 뽑고 싶은데 너무 이게 커져버리니까 이제 분야별로, 물론 이제 한글로 변환하기도 하고 분야별로 저기도 했지만 너무 매핑이 이렇게 커져도 물론 제가 필요해서 이 장르별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유용했어요. 이렇게 제가 원래 방사형 구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오른쪽 우측으로 가는 구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장르별 목록을 정리하는 거니까 방사형을 그냥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크죠? 이건 정말 너무 커서 저도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뻑뻑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동이 잘 안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어디까지 있죠? 구상하기 단계, 이게 탐색하기, 자료 찾기, 구상하기 단계까지 계속해서 싱크와즈를 활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자료 연구와 평가인데요. 이때는 수집한 문헌과 자료들을 고찰하고 실험하며 메모들과 자료들을 분류, 정돈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활용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문헌과 자료에 대한 조회와 수집,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뭐 자료 수집하고 뭐 번역하고 한다고 해서 막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논문을 작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 플랜. 물론 저도 여기서 시간 플랜을 짰고요. 시간 플랜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제목 설정. 왜냐면 제가 그 경우인데요. 처음에 혼자 거기에 빠진 주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오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빼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몇 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정말 처음에 주제를 잘 잡아서 그것도 지도 교수님하고 꼭 계속해서 상의를 해야겠죠. 저 혼자 주제를 잡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질 않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틀어버리면 그만두든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 개념과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시간 개념과 그다음에 주제 설정 그다음에 아무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 연구하고 이 평가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자료 연구와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주제, 그 다음에 여기 글리더룸이라고 해놨는데 그 목차예요. 주제가 대주제가 섰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문에 맞게 그 뭐 1장은 뭐 2장은 뭐 이런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차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제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하지? 논문의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나는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할 것인데 선행 연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네 번째 연구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거 왜 켰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일정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그때 시간 그 외장하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남아있지 않는데 사실 예심 따로 본심 따로 시간 플랜을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논문 심사를 받아주는 선생님이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5일이랄지 20일 전에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논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2단계가 끝나면 이제 앞 단계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필과 편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없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사실 논문을 작성하려고 이걸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그냥 제 사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싱크와이즈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한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금요일 날 대한민국 정책기획위원회하고 이제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바로 이 싱크와이즈를 활용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내용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정책 플랫폼 안 보인다. 그거 하나만 설명이 되고 저희가 끝났죠. 저희가 그 지금은 학교에서는 BK21 플러스 사업 준비단에서 그 새로운 과목 그 소셜 앙트레프레너라는 하고 관련된 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러한 지금 싱크와이즈를 활용해서 만든 걸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그 정책 기획의 과제가 산업계 주도 정책 플랫폼 워킹 그룹 구축 및 시범 운영 방안인데 한마디로 이걸 내 가지고 이제 그 2개월짜리 사업을 따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싱크와이즈로 작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수라 믿죠? 이거 싱크와이즈로 되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거 번역하고 이거 넣고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매핑하고 정리하고 사실 그냥 도구로서 지금도 도구로서 얘를 이용해 먹었나? 아무튼 이런 도구로서 되게 활용 방안이 많다는 거. 그리고 단점 생각났어요. 싱크와이즈의 단점. 저희 과에서는 이거 싱크와이즈로 발표를 하면 이정준 교수님 제자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이제 사업당 가서 발표를 하면 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많아지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강의실마다 가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한글이랄지 PPT는 깔려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으로. 싱크와이즈는 강의실 갈 때마다 싱크와이즈를 새로 깔아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싱크와이즈가 어서 발전해서 학교 이 컴퓨터마다 이게 구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